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.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.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시며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실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오늘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. 기도와 찬송 소리 대신에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짐승들의 울음소리 같은 불평과 원망, 걱정과 근심의 소리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. 온 마음과 정성, 최고와 최선으로 예배를 준비하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느샌가 장사꾼들과 같이 내 유익을 위해 겉으로만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.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바리새인들 같이 돈, 자존심, 명예, 욕심 등의 우상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. 오 주님,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내 마음을 회개하오니 성령께서 거하시는 내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무뎌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사 넘치는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.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,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통해 늘 깨어 기도하는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.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보혈이 흘렀습니다.